그래서 예 안녕하세요. 복화라서 이렇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조용한 되었네요. 과이어트 어떻게 쓰죠? 그렇지. 여기까지 QU가 붙어 다니면서 Q 된다 했죠. I가 I 됐으니까 QI, QI. 그 다음에 L. 이건 퀼트인데? 콰이어트가 아니고? 그렇지. 이건 퀼트예요, 퀼트. 자, QI. 어. 트입니다. 조용한. 콰이어트. 퀼트가 아니고요. 아이고. 이가 어 됐어요. 여기까지 소리가 아이가 아이 됐기 때문에 quiet, 어, to, quiet. 오케이. 그 다음에 태양도 배웠네요. sun. s-u-n. 그렇죠. 근데 이걸 햇빛이라고 했는데요. 이게 햇빛은 따로 있어요. 햇빛은 sunshine 이렇게 합니다. sunshine. 그니까 태양하고 해하고 햇빛은 좀 다르잖아. 그렇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빨간도 배웠네요. red. red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불. quilt. q u i Okay, 이거는 쿨라이어트인데 쿨라이어트. 쿠 이것도 따로 써볼까? 자 퀼트다 퀼트. 그러니까 얘는 뭐? QU. 얘는 이 소리 나는. 얘는 으. 얘는 트. 퀼트의 퀼트. 쿨라이어트가 아니고. 그 다음에 반지 또는 종이 울리다 종소리가 울린다 링이죠. 쓰는 법? R-A-I-N-G. 네, 이거는 레잉인데 레잉. R-A-I-N-G. 링이에요 링. 레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왕 배웠네요. Queen. Queen 쓰는 법? Q E Q U E E N. 그렇지. 근데 왜 시험지에는 안 썼어요? 생각이 안 났습니까? 그 다음에 비 오다. Rain. 도헌 너 5분 남았어. R A R A I. 그렇지. rain 잘 썼고요. 그 다음에 모래도 배웠네요. sand. sand 쓰는 법? s-a-n-d. 그렇지. 그 다음에 바다도 배웠네요. sea. 쓰는 법? s-e-a. 그렇지. 그 다음에 앉다도 배웠네요. sit. sit. s-i-t. 그렇죠. 그 다음에 시험 퀴즈 배웠네요. quiz. quiz. q-u I-L-G. 이거는 퀴즈인데 퀴즈. 퀴즈. 퀴즈 하면 을 소리가 없잖아. 이렇게 해야 되겠죠. 퀴즈. 오케이. 그 다음에 로봇은 로봇이죠? 로봇. R-O-B-O-T. 오케이. 그래서 퀴즈. 퀴즈 아니고 퀴즈. 퀴는 선생님하고 말하기 할 때 했는데 쓰기 했으려고 아깝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ring R A A 같은 거 없어. quiet quiet. 오케이. Q가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고맙습니다.